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로 복음에 미쳐 증인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후 변론의 시간마저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베도스와 아그립바 왕의 반응이 오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에 바울은 어떻게 답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베스도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많이 배운 지식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신앙을 간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8절에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적은 말로 권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적은이라는 말은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권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전한 메시지를 수용할 때까지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변론의 시간 동안 바울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자신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베스도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참된 것, 곧 진리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 그 만남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함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느낌점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보며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 혹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존재와 삶이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람은 결국 그 속에 가득한 것을 흘려보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만나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 존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늘 진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잔이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